시간의 거래와 또 미증시에서 우리 증시와의 접점만 찾아도 오늘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은 길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그 길을 조금 더 넓혀드릴게요. 체크포인트 알아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전 세계가 AI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빅테크 업체들 이 부분을 보면서 주가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나 AI 가운데서도 또 차별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차별화의 기준점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어제도 보면은 뭐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 모두 뭐 상승 오전에 잠깐 반짝했다가 오후장 되면서 다시 대밀리는 양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한 270개 정도밖에 어제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제 그런데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쏟아졌고요. 차별화 장세가 예전에 2차 전지 때를 보는 듯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AI 이쪽에 포트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소외받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좀 구축을 하신 분들은 지금 지수가 좀 이렇게 좀 부진해도 굉장히 좀 따뜻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주 반도체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어제 YIK도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 사지지는 못했어요. 사지지는 못했는데, 정고점 바로 앞두고 있고,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세로 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정고점 돌파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또 그리고 AI 쪽에서는, 그리고 반도체 또 어제 어버브 반도체 또 상한가 들어갔고요. AI 쪽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주식들, 샘 올트만 방한 소식에 맞춰서 모두 다 지금 어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격도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너무 가파르다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4,000원, 3,900원서부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8배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텐베거까지 본다면 조금 더 여유는 있다. 4,000원 정도까지는 여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여기서 따라 사야 되느냐. 제주반도체, 어부반도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거 따라 사야 되느냐.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추세가 있는 만큼 그래도 이 거래가 터지고 있는 쪽. 이쪽에서 있어야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물려도 회복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지금 자금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지 다른 쪽에,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밀려서 이쪽에 눌림목이 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이쪽을 조금, 이쪽에서 포트를 좀 더 사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외면하면은 조금 더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또 박탈감 좀 더 심해질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조금 포트에는 반도체 AI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일선 눌릴 때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따라가는 전략인지 아니면은 개 중에서도 덜 오른 종목을 사야 될지 매수의 팁이 있다면은요?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동평균선 보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요 이동평균선들마다 그 거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무너뜨릴 거예요. 5일선이면 5일선, 11선이면 11선. 계속적으로 그 단계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지지가 만약에 지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덜 오른 종목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이따가 한번 추천 내보낼 종목인 퓨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이런 경우도 못 갔으니까 조금 한번 관심권에 둬볼 만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HBM
관련주였던 ISC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강한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네. 경우에도 어제 이스페타시스가 결국에는 갤럭시 24 그런 관련 수혜주로 또 묶이면서 이제 강한 모습. 그 HBM도 한 번쯤 다시 한번 갈 때 됐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좀 못 간 종목들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2차 전지 섹터가 포모 증후군이라는 그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 2차 전지 없으면 한껏 써야 되는 그런 박탈감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올랐지 하면서 접어두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업사이드가 남아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종목군을 하나라도 좀 편입을 하시 해야지 시장 대비 소외감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차별화 장세 그 핵심에는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AI 키워드 들어있네요. 글로벌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는지 이에 따른 국내 수혜주들도 알려주세요.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뭐 제가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계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AI 센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보면 지금 현재 발주량이 계속해서 캐파가 좀 증설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다가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 쪽에서도 지금 영국에 1.3조를 좀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3년간 4조 2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메타도 지금 엔비디아 HP에 35만 개 정도를 2024년도 올해죠. 올해까지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대략적으로 H100을 150개에서 200개 정도 생산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35만 개를 지금 이제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지금 이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AI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AMD라든가 AMD 같은 경우에 MI300X 시리즈가 좀 나와줬는데 이쪽도 지금 현재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최근 AMD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가 외국계 IB 쪽에서도 좀 200달러까지 좀 측정한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렇듯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작년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상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저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다는 건 분명 관련 종목들에게는 큰 상승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글로벌 업체들 관련해서 투자 이어지는 만큼 박수범 이사님은 대형주 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포인트는 조금 더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AI 얘기만 드렸었는데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좀 시선을 옮겨봐서요. 최현주 전문가인 타이어 섹터 짚어주실 거예요. 올해도 실적이 전망된다고요. 타이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좀 몇 번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 좀 어떤지 실적 시즌 앞두고서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뭐 연간 실적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될 것인데요. 타이어 3사 모두 다 지난해 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도 전망은 일단은 괜찮다 그렇게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좀 전망 나온 거를 보면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1조 1,7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7년 만에 1조 클럽에 다시 들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망치가 약 3,4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무려 재작년 대비 1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넥센타이어도 약 영업이익이 1,9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흑자전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의 이유는 결국에는 뭐 천연고무 등 원자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해상 운임 작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 그 다음에 국내 완성차 업체 제품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타이어 3사들 본격적인 증설에 나서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헝가리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에 증설이 끝나면은 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는 체코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장 3번에 걸쳐서 증설을 지금 완료를 해가지고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뭐 유가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해상운임도 뭐 작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호실적을 예상하는데 지금 항공의 운항 중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해상 운임이 상승이 가파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 깎일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주가에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것도 요즘 알게 모르게 은근히 그냥 조용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52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거래량 뭐 이렇게 계속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타이어도 보시면 금호타이어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양상. 그러나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 만큼 주가 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넥센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조금 부진한데 전망치가 괜찮은 만큼 미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주들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또 실적하면은 화장품 쪽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중소형 화장품 섹터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시장 대비 양호하게 주가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박수범 이사님. 네, 뭐 화장품 쪽이 작년에 하반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실적들이 좀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전체 시장에 있어서 이제 수출 물량에 있어서 28% 정도 좀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작년 하반기에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좀 고르게 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커트라에서도 이번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화장품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 세계 각국으로 10% 정도의 상승을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K-뷰티 관련된 화장품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실적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인디밴드 관련 중소형 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는데 올해는 그동안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했던 아무래 퍼스픽이라든가 그리고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형 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잉글우드 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애경산업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뭐 움직임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또한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주 쪽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네 가지 알아봤고요. 추천주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요즘 뭐 AI 반도체 이쪽 너무 좋으니까요. 제우스는 11월 8일에 지시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이 무증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가격 구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가격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4만 원대 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200% 무증을 해가지고 환산가액은 1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 목표가 지금 3차 목표가를 당시에 5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제우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76% 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차 목표가까지 봐야 될지, 제우스 워낙에 11월 달 이후에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 어제도 18% 이상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리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가 워낙 좋으니까 뭐 한 번 더 뭐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우스 들고 계신 분들은 25,000원이면은 거의 수익률 100% 정도 됩니다. 연초에 이 종목으로 좀 신바람 나시는 투자 생활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제우스 같은 효자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최현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퓨릿입니다. 네.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요.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 이제 핵심 소재인 신너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에 따른 소재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미세화, 뭐 고도화 공정이 확대되면서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상장한 지는 작년 10월 18일에 상장해가지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뭐 3개월짜리 보유에서는 이미 좀 지났어요. 뭐 1월 18일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짜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유에서 걱정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뭐 반도체 다른 업체들 좀 올랐을 때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갖고 나와봤고요. 네. 어제도 강한 모습 나왔고 일단 매수가는 13,800원에서 14,000원 사이 밴드 지정해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반도체 섹터입니다. 여기에 몸을 싣고 차트 보시면은 뭐 어제, 그제 지난 금요일 올랐구나 싶으실 텐데 그래도 바닥 대비 다른 반도체주와 비교해보면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종가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에서 주문을 걸어보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주가 16,500원, 손절가 12,000원입니다.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업체는, 다름이 아니라, LS. 이제,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나, 다우스 포럼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유럽이 좀 경기 침체가 좀 겪을 수 있다, 뭐, 미국이 좀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얘기가 좀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았던 분야가 다름 아닌, 동남아 쪽이랑 이제 태평양 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가져나온 회사는 LS 에코 에너지라는 회사를 좀 가져나왔고요. 아마 동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쪽에 이제 또 빛나라는 그룹이 좀 유명하죠. 그 기업과 합작사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송배전을 할 수 있는 전선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풍력 사업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얀마 쪽에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미얀마 쪽에도 이제 전선 산업, 인프라 사업이 이제 확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남아 쪽 시장이 좀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동사가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S 에코 에너지라는 회사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면 매수가 어제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수급이. 예, 그동안 좀 차트가 보면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보고 뭐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지지부진한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보니까 좀 매수 물량이 다시 한번 좀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 투신 쪽도 마찬가지였고 기관 쪽도 마찬가지였고 이틀 연속으로 물량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의 변화도 좀 감지가 되고 그리고 행보 구간의 끝자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현재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퓨릿,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